다 모였냐? 예. 야, 비누 냄새. 누구 씻었냐? 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어제 서울역 무료급식소에서 밥 두 번 처먹은 새끼 누구냐? 대답 안 해? 없어? 야, 이 새끼들 편하게 해줬더니 개 빠졌네? 죄송합니다. 야, 신문교. 예. 내가 지금 짬이 5년 차인데 난 구걸할 때 이걸 써. 어? 근데 넌 이거 쓴다? 죄송합니다. 서울역 돈 쓸어 담게? 욕심이 그득그득하다? 죄송합니다. 여인숙 가서 뜨는 물로 샤워라도 하게? 죄송합니다. 야, 현영아. 네. 너 잘 때 냉장고 박스 까고자더라? 죄송합니다. 너 2년 차 아니냐? 네. 너 뭐 하이마트에 연줄 있어? 야, 내가 2년 차 때는 신문지 하나만 깔고 자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다. 어? 죄송합니다. 야, 신이구. 예. 어제 단체 헌혈하고 메가박스 티켓 받았더라? 예. 야, 사은품에 롯데리아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도 있지 않았냐? 죄송합니다. 야, 내가 오랜만에 햄버거 세트 좀 맞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너네한테? 먹고 살만한 거다, 너? 가오게이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러면은 전광판으로 예고편 쳐봐! 죄송합니다. 네 어디역 출신이냐? 동인중역이요. 인서울도 아닌데? 야, 나는 고속터미널역 출신이야. 환승 세계역 출신이라고. 근데 나도 니처럼 행동 안 해.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서울역 왔지? 너 서울역 13번 출구로 밀려날래? 너 거기 유동인구 존나 없어서 가면 수입 반타작이야. 죄송합니다. 야, 얘들아. 나만 서울역 1번 출구 가자고 이래? 같이 1번 출구 가자고! 어? 거기 가면 장초도 많고 사람들이 가끔 집회도 줘! 죄송합니다. 야, 송윤서. 예? 나 다음 너지? 맞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 내가 애들 관리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잘하자. 예?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공초 좀 주워놔. 알겠습니다. 잘하자. 예. 야, 어제 서울역 화장실에서 온수순 새끼 누구냐?